네, 그러면은 이번 챕터는 데이터 클리닝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최재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작업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좀 노가다성 작업이 워낙 많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준비 과정 그리고 Missing and Repeated Value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Outlier와 Error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caling, 그래서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클리닝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그 분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줄이 실제로 실무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분석을 위해서 예쁘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로우 데이터는 반드시 정제 과정을 한번 거치게끔 그렇게 약간 지저분한 데이터가 일반적인 것이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받았을 때 데이터 먼징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두 줄에 나와 있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델링 프로블럼을 픽스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클리닝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그리고 데이터 언더스탠딩. 이 프로젝트를 입각하게 된이 사업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 속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 이제 오늘 다루게 된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실무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준비해서 모델링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정제를 하고, 정제한 거를 다시 모델링하고, 이거를 많은 반복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번의 준비로 한 번의 모델링을 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델링한 것들을 평가하고,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오케이, 사인이 나게 되면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배포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업에 대한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또 거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겪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싱 그리고 리피티드 밸류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싱과 리피티드 밸류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스킬이라고 할 만한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부분인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직관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에 미싱 데이터와 반복 데이터가 숨어 있을 때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처리 작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꼼꼼히 수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가 이제 저런 미싱 밸류가 섞여 있는 것들입니다. 자, 컬럼 1, 이제 컬럼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실제로 밸류들만 봐서도 조금 작업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0.99, 1.23, 0.72 뭐 이런 값들이 분포되어 있는 과정에서 9999라는 갑자기 엄청나게 큰 값이 섞여 있고요. 이제 컬럼 3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빈 값이 성별이 나와 있는 열인 것 같은데 빈 값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컬럼에서 보시면 NA 이제 뭐 not available 또는 뭐 not a number, not number 네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실제로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열에서 혼자 유독 이제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럼에서도 난데없이 물음표 표시가 나와 있어서
데이터의 분석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신 밸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어널리스트 당신이 그 상황에 맞게, 케이스에 맞게, 데이터에 적합하게, 이제 얻고자 하는 결과에 맞게끔 취사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미신 밸류가 섞여 있는 열을 통째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대치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값을 집어넣거나 그 위에 값으로 채우거나 또는 그 아래 값으로 채우는 거나 이제 이런 방법들을 되어 있고요. 제가 설명을 봐서는 인퓨트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값인지 어떤 방법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미싱 밸류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정답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실무적인 관습적인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으니 분석가 당신이 맞게 잘 취사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것들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근데 데이터에 어쨌든 간에 왜곡을 가져오는 거라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클리닝 작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R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is.나 그리고 pandas data frame is null 이라는 대표적인 것으로 null 값, 공백 값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복 값입니다. 자, 중복 값은 뭐, 엑셀 사용하신 분들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key column에서 3, 4, 5, 6, 7이라는 중복 값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복값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것이 중복값이 총네 가지가 네 열이 있는데 네열 중에서 위에 세 열은 실제로 모든 값이 동일한데 마지막 네 번째 열은 또 컬럼 2가 다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일한 값의 중복인지 아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자, 이런 중복값 역시 R과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코딩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드롭시켜 버리는 거죠. 중복된 값들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의 고유값만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클리닝 작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셨던 것들이 미싱 밸류와 이제 리피티드 밸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것들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데모를 할 자신은 없어가지고 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챕터에서도 보셨던 데이터 파일인 autos.csv를 먼저 임포트를 했고요. 그 임포트 값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복 값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보면은 미싱 밸류가 4개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통계치를 통해서 Azure ML에서는 굉장히 쉽게 빠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엑셀이나 어떤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시각화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좀 여기서는 확실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216행 26열 내 데이터 중에서 특히 이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미싱 밸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방금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4개 열이 4개 행이 비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싱 데이터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미싱 데이터는 이제 파라미터를 주는 방식이 칼럼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미싱 밸류를 미니멈과 맥시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설명을 보고서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모듈에 대한 설명은 퀵 헬프를 통해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모든 파라미터를 어떤 파라미터를 줄수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0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의미합니다. 전체 216행 중에서 몇개 행이 미싱 밸류일 때 그것들을 처리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전체 중에서 미싱 밸류가 20%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0.8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바꿔가지고 0.8 맥시멈 미싱 밸류가 0.8일 때만 이것을 처리하라라고 명령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클리닝 모드. 그래, 그러면 미싱 밸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분석가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평균값으로 채운다, 중위값으로 채운다, 또는 그 열을 통째로 날린다, 또는 그 행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edX 강의에서는 remove entire row 해서 열을 날려버리는 방식을 이제 실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상세한 내용들은 예전에는 안칸티고 클린 미싱 데이터로 하시는 도큐먼트에서 사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퀵 헬프에서 나오는 거와 같은 게 나오는 거. 온라인 동영상에 예전 버전을 가지고 온라인 동영상에 한국어 버전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로 설명이 좀 나왔는데 사실 좀그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로 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다큐멘트에서 상세한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미싱 밸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모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저 슬라이드로 인큐테이션하고 인터폴레이션을 했는데 아, 네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미싱 데이터의 클린 작업이 한번 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리무브 듀플리케이트 로우스 해가지고 중복값에 대한 처리입니다.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선택을 했지만 컬럼 네임스 중복값이 있는 이 컬럼의 중복값이 있을 때 처리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죠. 첫 번째 값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중복값을 처리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쉽게 빠르게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빨리 되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데모를 했던 거를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Cleaning Outliers and Errors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통계학에서도 이상치라고 하죠. 아웃라이어를 이상치라고 하는데 이상치라는 건 솔직히 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값들을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이제 미싱 밸류에서와 똑같은 맥락으로 이상치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상치가 발견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가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맞게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웃라이어와 에러가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아웃라이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편향된 모델 트레이닝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에러는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측정을 잘못하였거나 어떤 입력을 잘못하였거나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웃라이어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이제 Discover and Evaluated Summary Statistics
통계값을 요약해서, 아까 잠깐 예전 머신러닝에서 보셨듯이 통계값을 요약해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평균과 중위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시각화를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대시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분석의 결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분석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서는 아웃라이어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봤지만 스케트플럿 매트릭스가 이제 아웃라이어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과 파이썬 둘 다 같은 스케트플럿을 보여줄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거의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인프라이스라는 최종 종속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쪽 열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커브웨이트와 인프라이스의 관계, 그리고 엔진 사이즈와 인프라이스의 관계, 그리고 CTMPG와 인프라이스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은 어떤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추세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거죠. 시각화를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아, 이상치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론이 아닌데 제가 찾다가 그냥 알아낸 건데 커브 웨이트라는 것은 자동차의 중량을 의미를 하는데 자동차에서 사람의 중량을 빼고 그리고 뭐 가솔린과 부동액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 넣었을 때 중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연료를 모두 채웠을 때 중량, 그리고 사람은 포함하지 않은 중량. 그래서 자동차의 네트웨이트를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포함한 중량은 이제 그로스웨이트라고 포함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쓸데없는 상식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아, 제가 알람을 끄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그램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계급 값에 도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도수 분포표를 그려보면은 좀 동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아웃라이어가 아닐까라고 분석가가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역시 이런 분포도를 그려봤을 때 지금도 역시 이제 연비와 가격에 대해서 분포도를 그려봤을 때 좀 어떤 추세, 그리고 또 군집되어 있는 데이터들과 동떨어져 있는 값들은 일단은 아웃라이어가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치와 오류값을 정지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류값에 대한 치유 방법은 이제 센서에서 리무브 하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고, 또는 스케일링, 이것을 다른 값으로 변형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도 제가 조금 뭔지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이렇게 센서와 트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는 일단 필터링을 통해서 R과 파이썬에서 이제 걸러내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대로 컬럼별로, 이제 파이썬의 기준을 보시면 컬럼별로 40%, 40 이상, 컬럼 2는 30 이하, 30 미만, 그리고 컬럼 3는 3.0 미만, 이런 식으로 각각을 다 엔드 조건을 부여해서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들만 필터를 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또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보지 않겠다, 제외시키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스케일링 데이터입니다. 네. 보통 뭐 이쪽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싫어하는 단어죠. 스케일링도 저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스케일링 데이터는 단위를 조정을 한다고도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컬럼 1에는 미터
이게 값들이 있고 컬럼 위에는 킬로미터로 되어 있다면은 실제로 이것들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되게 왜곡된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단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스케일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죠. 숫자 변수라면은 그것이 비슷한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두 번째 부분은 좀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데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0부터 1? 아, 제로민 그러니까 0평균 그리고 단위 분산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신시아 교수는 이거를 갖다가 G-score scaling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스케일링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그래서 좀 나중에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다 떠넘기고 지금 급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케드 플롯을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연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비의 증가와 엔진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방금 보신 것 아래 X축에 있는 값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100, 200, 300 마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장표에서는 20, 30, 40, 50 네, 거의 5배 이 정도의 큰 스케일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앞에 있는 장표의 X축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고작 이 분포 안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자면은 앞에 장표에서는 이렇게 동떨어진 값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뒤에 장표에서는 합수시켜 버리니까 아웃라이어가 마치 없는 것처럼 좀 왜곡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케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이제 그 신세 교수가 G-score라고 얘기했었죠. G-score 스케일링이라고 했던 거를 거친 후에 스케일링 스케트플러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의 값들이 마이너스 2부터 4 그리고 Y축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2에서 4 라는 스케일링 과정을 거친 뒤에 도표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100%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것만 지금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R에서는 스케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파이썬에서는 이제 유명한 라이브러리죠. 이제 사이킨넛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케일을 코드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후려쳐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슬랙으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날로 먹어서. 아까 공유해 주신 거.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아예 종료해버려가지고. 급하게 그런 거 찾아가지고, 좀 만들어드리는데. 일단 다른 얘기 좀 하고 계시면 일단 아까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스케일 부분은 저는 이제 디스코 스케일이 중요한 부분이죠. 특정 각들을 표준 편차를 공부를 해가지고 각 각들을 평균으로 뺀 애들을 나눠주는 거죠. 저거를 이제 아까 스케쳐서 히스토그램 보면 중간 부분이 0에 해당하는 부분이
표준값 차량과 이차가 되고, 거기서부터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값의 분포도가 나오고, 0에 대한 부분이 뒤에 이제, 첫 번째 보시는데. 아, 네. 네. 처음에 이제, 위키피디아에 지금 인터폴레이션은 한글로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한글로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결칙치가 어떻게 읽고 사는데 제 경험상 이상하고 지워지는 제주 데이터가 적지 않으면 에러 나오고 이제 값이 빠지고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마시고 대용량 데이터인지 오면은 그냥 이 부분으로 한다는데 지나치면 가장 깔끔한 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빈값에 대해서 지금 선형 주변 값들에 대해서 뭐 리그레션이나 여러 가지 써가지고 값을 채워주는 게 보관법이고 저희 인터폴레이션이죠. 저희 보안법이라고. 저거 실제로 이제, 에즈엘레일 모드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렇고, 그냥 선택하면 괜찮은 나라의 메소드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찍어주시면 되는데, 저런 경우에 문제는 저거를 값이 이제 어떻게 됩니다. 적절한 항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지금 수치가 있거나 이상한 것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공학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두 번째 리그는, 이거는 인터폴레이션 저건데, 인큐테이션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쉽게 전문가 있어가지고, 전문가 누가 한글로 좀 설명하고, 결식한 것에 대해서. 인큐테이션은 결식값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저희 주인공 중에는 유사해요. 이제 평소값으로 바꾸는 경우 다른 것들 회피해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각의 방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앞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에 대한 그 결과의 변동을 어떻게 예측해주거나 이제 그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성에 저는 보면서 한 10억 걸리고 하시는 게 많습니다. 다음 또 있을래? 아까 해석이 안 되신 부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즈 밸류인 테이크이 이제 이상한 그 에러를 갔을 때 장표에서 보시는 분 이게 아웃라이어나 에러를 발생시키는 파서블한 소스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즈드 밸류인 테이블인데 테이블은 결국 장표에서 값이 다른 값과 바뀌거나 그 자체 자리가 뭐 뒤집어지거나 이러한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포즈의 연구 중에 하나가 흔적이 있는 체인지 플레이스 리치어라고 해서 값이 내부 혹은 다른 흐름으로 다시 바뀌어서 이상 값이 되는 다음에 트랜스포즈드 밸류인 테이블 무슨 조인이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밀려. 네, 뭐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케일을 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영어로 되기를 있어서 못 찾아가지고 스탠다리에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식이 보시면은 한글로 되어있네요. 밑에 좀 스탠다드리제이션을 보면은 여기 아까 저게 지수코어예요. 표준 편차를 나누기로 하고 각각의 항목들을 한쪽으로 빼가지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은 밑에 그래프가 있어요. 밑에 그 값의 위치가 0부터 위로 0부터 마이너스에서 변동값들을 그 평균값을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퍼진주식으로 세팅이 되고, 저게 이제 스탠다드이션이고, 지수고, 밑에. 로멀라이제이션은 최대값 빼기 최소값으로 범위가 나오잖아요. 범위가 이제 0.1인 거고,
고속값에서 최고값을 보면 난 또 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화를 하게 된 넘어서 SI에 처음 연속뽕이 퍼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틀린 애들은 저렇게 해서 보면은 같은 스케일로 정교화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그냥 스탠다드제이션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이 스케일을 담기고 그 대표적인 방법을 그런 간단한 것도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주고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 나온 것은 이거하고 좀 틀린 게 자연으로 보면서 치우친 어떤 부분을 좀 펼쳐주는 그런 주목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많습니다. 아까 보시죠. 이게 지금, 이거 말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프라이스를, 헤드 프라이스로, 바꾸는 게 있죠. 이게 아마, 지금 MS 스튜디오 네네. 근데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항목에서 프라이스를 찍어서 이제 컨트롤에다가 걔를 컨택값 중에서 스튜디오로 사인하시고 복도 데이터를 주변에 주시고 네. 조인 데이터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한 다음에 프라이스를 찍어서 공포를 받으시면 여기 이제 프라이스 있습니다. 프라이스를 찍고 오른쪽에 비주얼라이즈인데 좀 내려보면요. 여기에 프라이스 로그 스케일이 있어요. 저게 자연으로 찍어보세요. 찍으면 각 도포가 이렇게 그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자동차들이 저가의 자동차를 한 대만 안 해서 뽑으세요. 그러면은 각 도포가 이제 앞쪽 밑에 그 낮은 탑재에 올려졌는데 제대로 자연으로 걸어주면은 탑재의 도포가 바뀌어집니다. 그 플랫하게 바뀌는 건데 저런 값을 가지고 로직에 관련된 것을 그 로직에 관련된 한차, 스큐맨 한차들이 커지기 때문에 다시 극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저거는 정교화나 표준화로는 틀리지만, 복권을 바꾼 거고, 그래서, 목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